이 시간에 저희가 주식 닥터들의 수익률 공략주 리뷰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팀 닥터케일 수익률도 굉장히 또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지송 주식 닥터님께서 오늘 공략주의 또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자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들어갔던 종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요. 유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바이오로직스가 변이 코로나 대응 백신인 이 코백19를 개발 중인 백신 전문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아침에 좀 상승 흐름이 좋아서 저희가 보통 단기 매매는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9시 반쯤에 포착을 해서 20분 만에 수익률 한 14% 정도까지 났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이제 저항선을 맞고 고점에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고가쯤에서 저희는 알맞게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제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한 13%에서 14%까지 수익률 가져가셨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LNF라는 종목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가 4개 이상의 종목을 드리긴 했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2차전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더 올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스윙으로 들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매도 완료했고요. 한 7% 정도의 수익을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라는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역시 신작 PC게임이 지금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한 14% 정도의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상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MMORPG 게임에서는 지금 1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방송에서도 중국판에는 아직 판호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 게임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해서 좀 어제 10%대 수익률이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좀 맞게끔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준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익률은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강했던 섹터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네. 바이오로직스, 또 소재주, LNF,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던 네오위즈까지 네. 또 수익률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또 해외 주식 수익률도 점검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지금 봤었던 거는 AMD 주식 가져왔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자본금 대비 지금 이익보다 주가가 좀 저평가됐던 주식이었었고요. 예,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지금 일부 보유 중인데 일단 한 40%대에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매도를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크게 눌려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저 구간대에서 일단 1차 청산 자리를 잡았던 종목이었었고요. 네, 이 AMD 같은 경우는 일단 메타버스 테마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뭐 그래픽 카드나 이제 멀티미디어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익 성장이 이제 반영했을 때 동종업계 엔비디아에 비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지난 3월 서버용 CPU 뭐 EPYC 7003 시리즈를 공개를 하면서 이번엔 굉장히 크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가장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또 주목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단은 지금 현재 눌림 자리가 제가 원하는 포인트 타겟까지 왔었을 때 재차 또다시 설명을 드릴 종목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다음에 다음 종목도 지금 한 자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스냅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이제 AI 기반으로, 지금 쇼핑몰,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 광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식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신발이나 이제 옷 같은 거를 내가 이제 입어보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사이즈 교환 같은 경우는 많이 하겠지만 막상 이제 배달을 받고 입어봤을 때 이제 좀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내 발에 이제 그냥 다른 신발을 신고 내 신발을 신고 사진을 뭐 찍었을 때 딱 거기 있는 이제 쇼핑몰에 나오는 그걸로 이제 바뀌면서 내가 꼭 착용했던 샷으로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가져가면서 오히려 인터넷 지금 쇼핑몰에서 오히려 환불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향후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번에도 지금 갭상을 굉장히 많이 띄워준 모습이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서 갭을 이렇게 많이 띄워주면서 지금 주가를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좋은 진입자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AMD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 기업이죠. 스냅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역시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